그 파티에서 운영 기획팀을 담당하고 있는 정이라라고 합니다. 네, 저는 파티에서 운영 기획팀을 맡고 있는 김태영입니다. 파주 타이포그래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파주 타이포그래피 백옷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백옷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백옷은 이제 한글로 했었을 때 순우리말인 학교를 뜻하는 단어예요. 저희는 현재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교육사업이 주 목적이고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는 크게 4년제 대학교 과정인 본과정 한백옷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 준하는 배움인 2년제 더백옷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랑이라는 이제 파주 타이포그래피 백옷이 그 잘 운영될 수 있게 전반적인 학사 업무와 그 다음에 전반적인 행사들이나 그런 것들도 기획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건물이 이상집이라는 건물과 두성집, 큰집 등 다양한 건물들이 파주 출판단지를 캠퍼스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도 잘 운영될 수 있게 관리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은 이도방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이제 여기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세종 이도에 호를 따서 이제 이도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명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 그리고 모든 곳에는 이제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 제 이름대로 불러줘야 한다라고 하는 철학을 좀 가지고 있어서 각 방마다 이제 그런 파티가 모시는 스승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방을 좀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팀은 지금 본 건물이 이상집은 되게 좀 공간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독특한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공간은 파티 배우미들 1기 그리고 2기들이 이제 내 공간 멋지기라고 해서 이상집을 직접 만드는 그런 수업을 진행해줬어요. 그래서 이 이상집의 건물의 쓰임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은지 수업과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이 공간을 같이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파티의 배우미 출신이고요. 사실 이 학교가 되게 작은 학교이고 또 정규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이라서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들이 존중되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같이 함께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출판단지 인근에 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도시에서도 직장생활을 하고 왔었는데 출판도시 특성상 조금 고즈넉한 분위기도 있고 좀 차분한 그런 분위기들도 있어서 막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가짐도 가끔씩 갖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출판도시를 좀 느끼면서 출근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재원은 겨울밖에 나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자연들과 새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이래서 사실 출퇴근할 때 막 다른 걱정 고민들 없이 좀 마음 편하게 출근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가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게 실제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실제 세상과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나 키워드들을 계속 발굴해내는 것이 저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세상과 만나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계속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외부 프로젝트들을 같이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게 외주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커리큘럼을 짜는 편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말하는
게 되게 좀 어렵긴 한데요. 우선 해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파티가 되게 정형화된 디자인을 추구하지 않고 좀 새로운 방향의 디자인들을 계속 추구하려고 해서 그 점이 아마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부교장 선생님이셨던 이재욱 선생님이 모모클의 인터뷰 중에서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 목수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좀 왜 파티를 해외에서 주목하는지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게 어떤 걸 그냥 잘 만들어내는, 뭐 예를 들어 포스터라든지 뭐 우리 실생활에서 그냥 흔히 특별하게 디자인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상과 디자인이 되게 맞닿아 있고 일상에서 디자인이 실천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파티의 교육 철학 와 되게 잘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마 해외에서 가장 뭐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판단지가 현재도 되게 먹거리가 부족하잖아요. 되게 사업단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이제 출근하러 오지만 밤에는 또 퇴근해서 아무도 없는 동네가 되고, 그래서 그런 사업단지에서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학생들한테 좀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저희 교장 선생님이신 안상수 선생님께서 이제 좋은 분들을 모셔서 식당을 열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고요. 출판사들이 이제 같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그 출판단지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저희 학생들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성 협동조합 밥집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출판도시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은 좀 어디 한 곳을 특정하기보다 좀 다양한 건물들이 각기 다르게 생긴 건물들이 나름 조화롭게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또 높은 서울이나 이런 도심에는 높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걸어다니면서 그 고개를 들지 않아도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출판도시의 매력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커피 발전소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뒷공간에 가면은 이제 그 개천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벤치 같은 곳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고, 저희가 가을 운동회도 열고 이제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 이제 텔레토비 동산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그 공원도 저는 좋아합니다. 파티는 개인적으로 그 제도권 학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에 입사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배우미로도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평소에 디자인을 하다가 입사를 하게 됐는데, 실제 와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우미들의 활동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배우미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매력을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매력이 있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공부는 해보고 싶지만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입시 미술이나 이런 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디자인을 공부해보고 싶을 때 그리고 또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해보고 싶은 배우미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파티는 되게 작은 집단이기도 하지만 출판단지 내에서는 되게 큰 집단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출판단지 안에서 이제 그냥 길을 걷다 보면 저희 배우미들을 마주칠 때도 되게 많고 저희 배우미들이 일하는 카페도 되게 많고, 그래서 좀 더 파티가 되게 출판단지에서 좀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뭐 파티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가 방문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파티에 직접 와서 궁금한 것을 저희와 이제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갖고 이 공간을 둘러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OTT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방문의 날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OT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